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2월의 첫 주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1월 한 달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셨던가요? 새해 들어서 2024년 1월부터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고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인고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러한 시간도 분명 지나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분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역동조화 현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 증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바겐세일 기간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빅 이벤트였었던 FOMC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과 연준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굉장히 견조한 수준에 진행이 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서 너무나도 좋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1년 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지만 아직 제약적인 2% 물가까지 내려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언급을 좀 했죠. 이런 데이터로는 3월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로 인해서 S&P 500 지수라든지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다가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굉장히 낙폭을 과대하는 그러면서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진 미국장의 특징이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연준은 6월이나 7월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1월 FOMC에서도 역시나 연준은 3월에 대한 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를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월은 금리 인하 힘들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기대했었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뒤로 좀 늦춰지면서 증시도 약간의 조정을 보여야 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1월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지는 증시 속에서도 조금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몇 종목도 있었죠. 뭐 소형주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1월에 하락을 했었던 하락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이 계속해서 종목을 던졌으니까요. 그럼 2월 달에는 이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져왔었던 1월장에 비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먼저 달러 같은 부분들로 먼저 얘기 한번 해보드릴게요. 달러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도 달러의 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인 매수세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부양정책이 나왔고 이 부양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했었던 중국의 수요 부진이 굉장히 그동안 고심거리였었는데 이 수요 부진에 대한 것을 좀 부양책이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중국 증시에서도 있었죠.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맞는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공급 과잉 상황을 좀 해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증시의 난해한 부분들이고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과 12월에 금리하고 달러가 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대부분 증시가 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1월 들어서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되돌리면서 금리와 달러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차별화가 좀 이루어졌던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AI 섹터 중에 특히나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났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소외를 받은 반면에 TSMC라든지 또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나타났던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 이거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비치면서 엔화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10년물 중국과 유럽의 경기 모멘텀도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 강세가 1월에 있었던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요건이 현재는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도 역시나 달러화가 잠시 멀어지게 될 경우에 사실 이것도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0%를 좀 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10년물 국채금리, 4% 뭐 4.2 정도 올라가려고 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 깨지고 3.9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증시 안정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하고 달리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하강의 폭이라든지 또는 4월 달에 있을 대한민국 선거 그리고 미국의 11월 달에 있을 선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겠죠. 1월에 달러 반등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차별화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월에는 경기 민감한 대형주 위주의 반등 가능성, 대형주 위주의 장이 좀 도래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뭐 PC 물가지표라든지 CPE 물가지표 이런 물가지표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PC 물가지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6으로 전월과 같았고요. 코어 CPI, 코어 PC,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2.9%로 지난번에 3.3%에 가까웠었던 3.2에 있었던 PC, 코어 PC가 지금 2.9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2%에 대한 물가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 또한 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또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있었다고 하면 아직까지 연준이 바라보는 PC 물가지표도 2.9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PC 물가지표를 가지고 과연 3월 달에 금리나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짚어봤었을 때 코어 PC 같은 경우에 2.9였지 않습니까? 2.9였는데 이제 3월 달 FOMC가 진행이 되려면 2월 달 PC가 2월 말에 이달 말에 발표가 되겠죠. 이달 말에 발표가 될 때 과연 현재 근원 PC가 2.9인데 이 2.9가 2.5 밑으로 그러니까 2% 초반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연준이 타겟팅하고 있는 물가치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에 발표될 PC 물가지표, 근원 PC 물가지표죠. 지금 2.9가 발표됐는데 과연 2.5로 떨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직도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PC라든지 CPI 물가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대입했었을 때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장이 펼쳐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는 이런 역동조화 현상이 최근 이번 주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PBR 1배 미만인 뭐 0.5, 0.2배에 있는 이런 종목들 가치주라고 하죠. 굉장히 돈을 잘 벌면서
회사 안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회사들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기에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오르게 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 개선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테마성 재료로 보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던 측면은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됐고요. 중요한 부분은 선물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외인들의 현물과 선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요 세 가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니까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런 코스피, 코스닥의 부분들 다음 주에도 같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한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저희와 같이 공부하실 분들 아래 QR코드 보이실 건데요.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그 QR코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의 중심주, 한발 빠른 종목들,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특히나 테마주에 대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코스닥 쪽에서의 주도주라든지 코스피 쪽에서의 주도주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테마주뿐만 아니라 업종별, 업황별,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심했던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종목들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건데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 건지 또는 관심권에서 배제를 해야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체크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비트컴퓨터가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비트컴퓨터가 이번 주에 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과 좀 소통하는 게 좀 아쉬웠다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1위 업체가 비트컴퓨터고요. 비대면 진료하면 대표 수혜주로 비트컴퓨터가 테마주로 떠오르는 그러한 종목이었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비트컴퓨터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원격 의료 산업이 좀 성장함에 있어서 메타버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얼마 전에 소식으로 전해졌죠. 메타버스가 차세대 그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플랫폼을 같이 메타버스와 원격 진료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의 급성장할 수 있고 특히나 수요 증가하고 인식이 굉장히 빨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졌는데요.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컴퓨터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중간 가격을 이렇게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은 9,2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 차트 설명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트에 있어서 차트의 포지션이 아래쪽에 있는지 또는 위쪽에 있는지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중간 가격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의미의 주봉 차트의 중간 값을 이렇게 매겨 보는 거고요. 주봉 차트를 매겼다고 하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출액은 뭐 350억씩 고정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거나 또는 크게 줄거나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2023년에도 역시나 한 320억 정도 이렇게 300억대의 고정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비트컴퓨터고 이번 주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라든지 기타법인 내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외국인들만 매수했었던 이 비트컴퓨터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검정색 선이 저는 1년선인데요. 이 검정색 선 1년선을 오르락내리락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요. 이번 주 들어서 윤 대통령의 비대면 진료법 개정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1년선인 이 검정색 선과 굉장히 크게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그렇게 작은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처럼 1년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권에 둔다? 절대 두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자리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권은 아니고요. 미리 이 아랫단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6천원, 뭐 7천원 이런 단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 종목이죠. HLB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 종목 매매 많이 해보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HLB가 이번 주에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HLB의 특징적인 이슈는 신약 FDA 승인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러한 종목이 HLB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가 현재 임상 일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HLB 그리고 중국의 항소제약과 함께 HLB 쪽에서의 리보세라립 그리고 중국 항소제약에서의 캄덤리줌압과 함께 이 병역요법으로 FDA 1차 그 치료 허가제를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FDA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2023년에는 공장을 실사 방문했는데 통과했고요. 3월 달에 그 파이널 리뷰가 좀 남아 있습니다. FDA 쪽에서의 파이널 리뷰가 좀 남아 있고 5월 달에 되면 아마 신약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전해졌고요. HLB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FDA 쪽에서의 신약 허가가 진행이 돼서 신약이 판매가 되게 되면 HLB 그룹은 적어도 3년 안에 매출 3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그룹이 될 거다. 이렇게 다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거든요. 그로 인해서 HLB가 굉장히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HLB가 역시나 코스닥에서 HLB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쪽에서의 주목을 좀 못 받았는데 기술 이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지금 현재 12월 21일 날 안건을 상장을 해서 통과됐죠. 안건이 통과가 된 이후에 현재는 이 한국투자증권을 코스피 쪽에 이전 상장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죠. 한국투자증권이요. 이전 상장을 하는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코스피 쪽에서의 답변을 오기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FDA하고 이전 상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HLB의 주된 상승 흐름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라고 하는 종목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역시나 HLB의 차트고요. HLB의 주봉 차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HLB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 차트 가격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HLB의 주봉 차트 한 46,000원 정도가 HLB의 주봉 차트 가격인데요. FDA 승인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HLB 쪽에 남아 있다 보니까 HLB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요. 뭐 500억이었다가 690억이었다가 1700억이었다가 이번 2023년도에 약간 300억 내외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사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HLB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HLB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면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1년선을 굉장히 기준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첫 번째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이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HLB를 54,000원이라고 제가 딱 찍었거든요. 이 54,000원 부근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54,000원 부근 정도에 HLB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LB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갤럭시 링이라든지 갤럭시 이어버드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그 이어버드에 들어가는 제품 쪽에서 인터플렉스가 이 RF PCB라고 하는 제품을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RF PCB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PCB 쪽에서 무선이거든요. RF라고 하는 게 무선인데, 이 무선 PCB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갤럭시 반지라든지 링이 반지잖아요. 그리고 이어버드가 이 귀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이라든지 이어버드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깜짝 선보였었던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인터플렉스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 인터플렉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갤럭시 24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역대급 판매고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갤럭시 24가 아직 판매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요, 사전 판매에서만 판매된 그 수량이 한 121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역대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24가 이렇게 판매가 되면 인터플렉스도 역시나 이 FPCB 쪽에서의 연성 회로 기판이죠, FPCB 쪽에서의 인터플렉스가 고정적인 매출을 삼성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역대급 판매량이 진행이 되면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터플렉스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그러한 부분이 이런 두 가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봉 차트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고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 정도 가격이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4,900원, 15,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이 중간 가격이고, 현재 중간 가격 위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현재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인터플렉스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200억, 뭐 4,400억, 4,400억, 4,500억, 2023년도에도 역시나 뭐 한 4,500억씩 매출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인터플렉스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들만 현재는 계속 매수를 해왔고, 금융투자고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 조금씩 들어왔었던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주봉 차트를 확인하셨다면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인터플렉스가 1년선을 뚫은 이후에 갭으로 출발을 했죠. 이게 갤럭시 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갭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200원, 15,200원이 맥점이거든요. 15,200원 정도 부근이 이탈하게 되면 네, 관심권에서 제외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200원 부근을 내려온다라고 하면 관심권에 둘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인터플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번 주에 굉장히 그 급등이 좀 나아졌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비전 프로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전 프로가 지난달이죠, 1월달에 공개가 됐고,
10일 만에 이 비전 프로가 약 한 20만 대 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2월 2일이죠. 2월 2일 어제 이제 비전 프로가 정식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비전 프로 판매하는 판매량의 어떤 부분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냐면요. 비전 프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납품을 했거든요. 애플의 비전 프로이니까 애플로 납품을 했겠죠. 애플로 납품을 하면서 뭐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판매가 굉장히 잘 되면서 판매 성과하고 뭐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생산 확대라든지 추가 제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추가 제품에 대한 공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인터플렉스라고 하이비전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특징적인 흐름을 첫 번째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엣지 기기용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빌린티하고 같이 MOU를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 솔루션 기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좀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하이비전 시스템에서의 소식이 두 가지로 전해지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봉 차트고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7,6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중간 가격 위쪽에 포진해 있고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을 동반대해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와주었고요. 이전의 고점 부근인 한 26,000원 부근까지 최근에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게 되면 매출액이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2023년에 3,300억이라고 하는 전년보다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3,300억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매출액을 찍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전의 고점 부근이 26,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 지금 현재 내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은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LG라든지 삼성 쪽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M&A 할 거다 또는 인수를 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투자할 거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말씀드렸고 미래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충분히 대기업이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드렸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청소기 쪽에서의 국내 3년 동안 1위였던 업체가 에브리봇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 차트만 먼저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에브리봇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신 것처럼 에브리봇이 굉장히 큰 수급을 이끌면서 1월달 들어서 다른 그 종목들이 많이 빠진 관계가 굉장히 큰데 에브리봇만 유독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혹시나 삼성 쪽에서의 어떤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후문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이 에브리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섯 가지 종목 오늘도 역시나 살펴봤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표적해서 정말로 관역에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관역에 딱 맞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리뷰를 안 해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건 잘 아실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도 집중하셔서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IM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IMT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이 꿈의 메모리라고 하는 3D DRAM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하겠다, 뭐 총력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이 IMT라는 게 이번 주에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차세대 메모리 연구 조직을 삼성에서 좀 조직을 하면서 3D DRAM 시장에 선점을 하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좀 밝혔거든요. 그로 인해서 IMT가 3차원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는 이 스태킹 기술이 좀 필수인데 3D DRAM 쪽에서는요. 그 3D 스태킹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IMT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킹 분야에서 CO2 웨이퍼 세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회사가 IMT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DRAM이 차세대 꿈의 반도체라고 삼성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천 기술을 IMT가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IMT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IMT가 이런 이유로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 주목을 받았었던 IMT의 이유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좀 늘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좀 늘게 되면 이 IM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가 좀 수요가 늘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죠. EUV 장비 관련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AI 쪽에 반도체 쪽의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을 한 회사가 이 IMT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IMT가 그동안에 이제 습식 세정 방식 관련되어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하는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에 대한 제품을 좀 개발을 했거든요. 이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의 특화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 관련되어 있는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이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에 대한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일각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IMT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IMT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를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IMT가 지금 뭐 17,000원 부근을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은 잘 보이실 겁니다. 주봉 차트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17,000원, 뭐 16,000원 이렇게 이렇게 바닥권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시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IMT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그렇게 이제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들쑥날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58억, 73억, 100억, 63억씩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매출이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과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0원, 17,000원 부근을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다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모멘텀 그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저는 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19,000원, 20,0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IMT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는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IMT라고 하는 종목 매수 가격은 19,000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19,000원에 매수한 IMT 매도 가격은 22,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9,000원에 매수한 IMT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이렇게 IMT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대응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IMT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는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삼성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항할 XR 기기를 이번 연도 6월 달에 내놓을 거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XR 기계에
후각을 탑재할 수 있는 후각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후각 기능이 탑재되는 XR 기기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센코가 사실은 전기식 가스 센서 양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전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내에서 좀 유일한 그러한 회사이고 2021년에 삼성과 함께 가스 센서 특허를 좀 등록을 했었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애플의 비전 프로의 대항마로 6월 달에 내놓는 XR 기기 안에 후각을 탑재할 수 있는 후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내놓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로 인해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과 함께 더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센코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하고 유닛하고 함께 세계 첫 초소형 슬림 가스 센서를 개발했었던 이력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초소형 슬림 가스 센서는 산업 현장에서 가스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좀 더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센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나타났었던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간형 반도체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지난 2023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인간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후각 제품을 XR 기계에 다는 것처럼 이 후각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또 인간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서 그래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센코의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코라고 하는 종목의 주봉 차트를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렇게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약 한 5,000원대 가격대가 중간 가격이고요. 중간 가격 아래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시면 200억, 270억, 4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의 이런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은 그래도 뭐 매출액은 약간 꺾였다. 2022년보다 2023년이 약간 꺾인 그런 부분들 체크가 가능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외인과 기관들은 좀 팔고 있는 그런 형태다. 다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값 아래에 있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에서 좀 특이한 점은 1년선 미만에 한번 슈팅 나온 이후에 좀 떨어져서요. 지금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슈팅을 하고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삼성이 XR 기계를 6월달에 내놓는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6월달에 후각 관련되어 있는 그런 XR 기기를 내놓게 될 경우에 그 전부터 이제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는데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을 드리게 되면 3,200원 정도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센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3,65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200원 정도의 매수했었던 센코는 한 2,900원 정도 오면 손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센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진표의 표적 종목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센코 두 번째 종목은 IMT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잘 관심권에서 진행을 하셨다가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IMT라든지 센코 같은 종목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저와 함께 같이 매매해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카톡 거의 노란톡방 안에서 이러한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의 중심주라든지 또는 거래량 많은 종목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는 구정 명절로 인해서 국내외 일정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정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5일 날이죠. 미국의 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한 400개 이상 회사를 통해서 매달 설문조사를 하죠.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해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이 ISM 비제조업 지표죠.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고요. 사실 기준가격 가격이 있습니다. 50이라고 하는 기준가격을 올라가면 확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50이라고 하는 기준가격을 내려오게 되면 수축이라고 해서 좀 민감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이전 수치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 11월 달이죠. 2023년 11월 달 45.1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 49.9로 발표되죠. 그러니까 50 밑에 있었던 ISM 비제조업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번에 50 위로 올라올지 여기가 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50 기준으로 올라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를 먼저 확인을 하셔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5일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좀 열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PBR 1배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집중적인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PBR 1배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사실 일본에서의 갖고 온 프로젝트 일본에서 지금 쓰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방안을 강구한 건데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LG 그리고 뭐 소위 간판 기업이라든지 또 금융 관련돼 있는 이런 금융 지주사가 일본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수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만약에 수치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걸 5일 날 수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잘 나올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5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되어 있는 재판 선고일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일정 중에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고 6일 날은 HMM 그 매각 1차 협상 기한입니다. 이 HMM이 당초 1월 23일 날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2주가 좀 연장이 됐고요. 하림그룹에서 이제 HMM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 매수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6조 4천 정도를 인수가격으로 제시했으니까요. 3조 원은 뭐 펜오션 유상증자로 진행할 거고 한 뭐 2조 원 규모는 인수금융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한 5천억 원은 JKL 파트너스사를 통해서 뭐 자금을 조달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 이 시장에서는 하림이 세운 이 6조 4천억에 해당하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것도 6일날 협상 1차 기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7일날은 미국의 12월 무역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무역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러한 무역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1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632억 달러의 적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12월의 무역 수지도 역시나 뭐 630억억 내외 정도의 적자 규모가 유지가 될 건데 적자 규모가 커지거나 좀 그렇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국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632억 달러죠. 632억 달러 내외의 적자폭이 얼만큼 등락을 할 건지 이것도 관심권에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8일날은 한화오션이 이 필리조선소 인수 추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거든요. 요 한화오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8일날 SK스퀘어도 역시나 11번가를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 관련되어 있는 조회 공시 답변 기한일이에요. 그러니까 SK스퀘어도 역시나 11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날이 8일날이
제공시 기한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9일서부터는 사실 구정 명절로 진행이 되는데, 9일날 구정 명절을 딱 놓고 발표가 되는 일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상어죠. 극장판 영화를 개봉한다라고 합니다. 9일날 개봉을 하는데요. 더 핑크폰 컴퍼니죠. 핑크폰 컴퍼니에서 아기상어 극장판 사일렌스톤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 연휴 처음으로 극장에 개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기상어 올리가 주인공으로 뭐 등장을 하고, 극장판 영화로 뭐 파라마운트 계열 제작사를 통해서 니켈로디언과 공동을 뭐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첫 설 명절에 과연 이 아기상어 극장판이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일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중요한 일정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 거의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챙겨보시고 그로 인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1월 한 달, 2024년 1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장 곧 지나갈 거고요. 특히나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부분들은 맞는 그런 구간이죠.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지수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일평균 수출 규모가 가장 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평균 수출 규모라든지 대한민국의 GDP 같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왜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IMF 쪽에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좀 수정했습니다. 하향 수정한 게 아니고요. 상향으로 좀 수정했거든요. 상향 수정했었을 때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4년에 1% 중반대 정도의 GDP 성장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IMF에서는 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역시나 수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2.1% 보일 거다라고 했었는데 2.2나 2.3 정도로 보일 거다라고 하는 수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IMF 쪽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과매도되어 있는 구간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정 명절이 있다 보니까 월화수목 4일밖에 시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 밑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면서 개별 종목 위주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새롭고 뚜렷한 뉴스하고 테마가 없는 약세장이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상승하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됐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여기에서의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닥을 좀 다진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바닥만 잘 다져준다라고 하면 저는 2월달 그리고 3월달 상승할 수 있는 랠리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뭐 4일 있을 장에서 수익을 내가 보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바닥 부근에 어떤 종목은 비중을 더 태우던지, 어떤 종목은 조금 올라왔었을 때 비중을 줄이던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렸고요. FOMC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FOMC도 무사히 지나갔고 이제는 변수가 특별하게 없어 보이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나갔습니다. 벌써 삼성전자라든지 LG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며칠 전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 실적 같은 부분들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과도한 불안 심리만 잠재우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성공 투자하시는 그러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같이 성공 투자하실 분들은 아래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핵심주 또는 거래량 많은 종목들,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재료 같은 부분들 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주식을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이런 부분들이 뿌리 내려야 가정이 변할 수 있고 그 가정이 변한 속에서 사회가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게 되면 정말로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간에 두루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